프론트 티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시스템이 좀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하고 학교들하고 좀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학습자, 학생이죠. 스튜던트, 학생들 A, B, C도 있고, 그리고 이쪽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부분을 우리가 멘터, 이렇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수의 지도자와 다수의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스쿨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many to many. 학습자들과 지도자들이 many to many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스쿨이에요. 그죠? 하나의 스쿨, one school입니다. A school. 그리고 이 학습자 멘터와 학생을 지도하는 그 공간이 클래스룸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랑 구성이 똑같죠. 기존의 초중고등학교도 하나의 학교가 있고 거기에 여러 클래스룸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룸에서는 각각의 멘터,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도 여럿이 있고 학생들도 여럿이 있고 many to many 관계이고, 그리고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와 구성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니까, 요게 일단 첫째는 기존의 초등고등학교 다른 부분, 이게 원격이라는 거죠. 원격 비접촉 교육 인프라라는 점이고, 두 번째 좀 다른 점, 기존의 그 모양, 그 형태는 되게 비슷한데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정리를 좀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점은 이게 글로벌 인프라죠. 글로벌 인프라에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학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학교이고 그 학교 속에 무수히 작은 학교들이 포함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같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교사 역할을 맡고 한국인들이 되게 학생 역할을 맡죠. 그래서 한국인으로 되게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스템 글로벌 인프라니까 여기 교사나 교사 역할을 맡는 멘터나 학습자들이나 국적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구성이 되고, 세 번째는 규모가 작아요. 기존의 학교가 수백 명 혹은 뭐 천 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는 데 비해서 우리의 이 스쿨은 대개 10명 안팎, 10명에서 20명, 10명 정도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비해서 스쿨이 규모가 현저히 적죠. 그죠?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기존의 학교는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요. 기존 학교는 교사가 직접 지도, 교사가 직접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 글로벌 비접촉 교육 인프라는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오픈에시 캠퍼스는 지식 전수는 녹화된 영상 이걸 하고, 그리고 멘터는 뭘 하느냐니까 질의 답변 멘터는 질의 답변. 그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1+1이 왜 2가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흙판에다 써가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 녹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영상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학교는 지식을 각각의 교사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우리 글로벌 비접촉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식은 공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유하느냐니까 지식을 영상화하여 세계 전역에서 필요하다면 자막을 넣겠죠. 필요하다면 자막을 삽입한 형태로 형식으로 공유합니다. 물리 과목을 공부한다면은 물리 과목을 하나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물리 과목에 자막을 뭐 산스크리트를 넣거나 태국어를 넣거나 베트남어를 넣거나 다양한 국가의 자막을 넣어서 그런 다음에 그 영상을 학습제로 이용한다는 게 그게 우리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적 관리 이런 것들도 성적 관리, 진로 추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자동화 시킵니다. 하고 또 표준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스쿨의 성적과 프랑스에서의 성적이 서로 같은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룸은 오픈에시 캠퍼스,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있잖아요. 여기에 각 과목별로 지금 이 대학 과정이네요. 대학 과정이고 여러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과목별로 하나의 과목이 하나의 클래스룸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스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스튜던트들과 여러 멘터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멘터의 역할이 좀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어 멘터, 두 번째는 프론티어 멘터입니다.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데, 프론티어는 오픈에시 캠퍼스의 각 과목의 서티피킷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과목별로 뭐 ML, 머신러닝, 3C, 수학의 구조, L32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이렇게 코드가 하나씩 붙어있죠. 요 코드, 수학의 구조 H, 캘큘러스 3, 그죠? 여기에 이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서티피킷을 획득하면은 이 과목의 프론티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한 명의 어떤 프론티어 지도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서티피킷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론티어 지도자 하면은 하나 이상의 오픈에시 캠퍼스 과목의 서티피킷을 획득한 사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과목들 전부 다 서티피킷을 획득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오픈에시 캠퍼스에 있는 이 과목들이 1000개가 넘을 텐데 이 1000개를 다 획득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1000개를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이 왜 중요하냐니까, 클래스룸을 우리 오픈할 거잖아요. 클래스룸. 클래스룸을 개설하는데 누가 개설하느냐 하니까 프론티어 지도자가 개설하는 거예요. 해당 과목의 서티피킷을 갖춘 프론티어 지도자, F 지도자가 개설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뭐 유치원 과정의 논리 게임, 산수 2, 코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과목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네 개의 과목을 클래스룸을 오픈할 수가 있고, 다른 선생님 한 분은 이렇게 또 오픈할 수가 있으면은 그분은 이렇게 과목을 오픈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또 이렇게 오픈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오픈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유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 과목들을 나눠서 개설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역적으로 같은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1년의 그룹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스튜던트가 됩니다.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쿨에 참여하는 이 스튜던트들의 경우에는 일단 국경이나 이런 건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느 스쿨이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 세계 어느 학교, 어느 스쿨이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지역별로 같은 스쿨을 다니는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친구들이 주된 클래스메이트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